이명웅님의 선물 비하인드에 관한 내용입니다. 미스터 트롯 우승자 이명웅씨의 수제화 선물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5일 가수 신성이 자신의 SNS를 통해 이명웅 군이 직접 쓴 자필 편지와 함께 선물 인증샷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미스터 군 박스씨도 인증샷을 올렸는데요. 대체 왜 이명웅 군은 이와 같은 선물을 보냈느냐? 그 이유는 바로 이명웅 씨의 우승 공약에 있었습니다. 이명웅 군은 지난 3월 미스터트롯 진에 등극을 하면서 우승 상품 중 하나인 수제화 200켤레를 출연진들에게 선물하겠다는 공약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바로 여기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먼저 출연진들은 이명웅 군이 이와 같은 선물을 줄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만 출연진들은 지난 4월 초 미스터트롯 작가들로부터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연자들에게 미스터트롯 출연 기념으로 기념품을 전달하고자 한다, 주소를 알려달라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출연자들 입장에서는 방송국 놈들의 흔한 기념품이겠거니? 했는데 기념품의 정재는 바로 이명웅 군의 선물이었습니다. 이명웅 군은 출연자들이 사전에 알지 못하도록 제작진을 통해 깜짝 선물을 전달한 것인데요. 아니 우승했으면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냐 라는 분들도 있지만 이 선물은 약 30만원 상당의 구두 교환권이었습니다. 출연자 101명에게만 나눠줘도 그 금액이 무려 3,030만원에 달합니다. 우승 상금은 1억 원이고 세금을 제하면 9,600만원 정도인데 이렇게 3,000만원에 달하는 상품권을 선물로 주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서바이벌 프로그램 우승자가 출연자 전원에게 선물을 한다. 이런 얘기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명웅 씨가 우승을 하긴 했지만 방송 초반에 탈락한 이들과는 일면식도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선물을 준 것이죠. 그리고 출연자들이 놀란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이명웅님의 자필 편지였습니다. 그는 이번 선물을 전달하면서 101명이 출연자 모두에게 각자의 이름과 응원 문구를 자필로 따로 적어 넣었습니다. 이게 말이 쉽지 2에서 30명이 이름만 적어도 힘들텐데 1 출연자 모두의 이름과 응원 문구까지 3,000만원이 넘는 거에게 상품권을 선물로 돌리는데 거기에 이명웅 표 정성이 더해진 셈입니다. 선물을 받아든 출연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인 상황인데요. 사실 이렇게 큰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하면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내가 스타다, 내가 원탑이다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명웅님은 함께 도전했다는 이유만으로 101명 모두의 이름을 한자 한자 써가면서 정성을 다했습니다. 사실 이번 선물은 이명웅 군의 진심 그 자체로만 봐야 하지만 이명웅 군이 워낙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면서 뜻밖의 수혜를 입은 곳도 있었는데요. 바로 수제화 업체였습니다. 사실 이 업체는 미스터트롯 후원 업체로 들어갔다가 이명웅 군의 선물 공약으로 다시 한번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출연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한편 후원 업체가 받은 뜻밖의 광고 효과까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이명웅 군의 행보가 다시 한번 기대되는 이유인데요. 진심이었기에 그의 선택이 빛난다는 평가입니다. 팬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특히 주부 팬들이 많은 만큼 댓글들도 장문의 편지처럼 길게 써놓은 글들이 많았는데요. 이명웅님에 대한 사랑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물결표 미스터 트롯부터 계속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이명웅님. 앞으로도 더욱더 멋진 활약과 선한 영향력 기대해봅니다. 2020년 상반기를 휩쓴 프로그램 중 하나죠. 내일은 미스터 트롯의 출연진 중 한 명인 이명웅.
그는 정말 5천만 국민의 가슴을 휩쓴 노래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었는데요. 마침내 임영웅은 진으로 발탁이 되며 선의 영탁 그리고 미의 이찬원과 함께 진선미 중 진이 영광을 얻게 되어 넣었습니다. 임영웅 노래는 무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정도로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1991년 6월 16일생 현재 만 28세인 그는 경기도 포천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발언 중 동남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북대학교 실용음악과 전문학사를 졸업하였는데요.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할머니 밑에서 컸다고 합니다. 임영웅 노래 데뷔는 처음부터 트로트 가수를 꿈꿔왔던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처음 임영웅은 발라드 가수를 꿈꾸었지만 지역대회에 출전을 하면서 자신에게 잠재되어 있는 트로트길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가 처음 이름을 알린 것은 2016년 포천시 전국노래 자랑에 출연하여 최우수상을 받은 후부터입니다. 임영웅 노래는 그 이후 2016년 미워요, 소나기로 데뷔를 하고 2017년에는 무엇이 중원디를 발표 같은 해 아침마당에 출연하면서 이름을 알리게 되었죠. 당시 전국노래자랑에서 불렀던 노래는 일소일소 일로일로이며 가수 신유의 노래입니다. 뜻은 한번 웃으면 한번 젊어지고 한번 화내면 한번 화내면 한번 늙어진다는 뜻이죠. 임영웅 노래의 스타일은 바리톤 베이스이지만 노래에 따라서 대부분의 음역대를 커버하며 깔끔한 발성을 보여줍니다. 그의 노래를 들어보면 정말 노련하고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미스터트롯의 경연 중에서 심사위원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안정적이다라는 말이었죠. 임영웅 노래에 대해서 신웅, 김용임, 김란영 등과 함께 트로트 메들리 4대 천왕으로 불리는 가수 신영은 임영웅의 노래에 대해 무대를 휘어잡는 폭발력 있는 가수는 아니나 그렇다고 지적할 부분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노래를 부르던지 간에 소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임영웅 노래가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크게 알려진 것은 바로 임영웅의 인생을 바꾼 노래 서바일 프로그램 미스터트롯입니다. 그는 백인 예심에서는 마스터로 출연 중인 노사연의 바램을 훌륭하게 소화하며 올라트로 예선을 통과 1차전에서는 장민호, 영기, 신인선, 신선, 영탁과 함께 박현빈의 댄싱퀸을 선보이기도 하였죠. 임영웅 노래는 본선 2차전 유지광과의 1대1 데스매치에서도 그의 노래 실력은 과연 훌륭하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조용필 원곡인 1편단심 민들레야를 안정적이고 섬세하게 불러 정통 트로트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었죠. 본선 3차전 팀 대결에서는 사랑밖에 난 몰라, 배삼의 부초, 김연자의 10분 내로, 박현빈의 곤드레 만드레, 조용필의 한 500년, 박정식의 멋진 인생을 훌륭하게 소화해내며 2라운드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임영웅 노래가 터지기 시작한 것은 준결승전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른도의 보밥잇 엽서를 부르며 장윤정의 극찬을 받기도 하여 962점으로 준결승 1라운드 1위를 차지하기도 하였죠. 당시 그는 예쁜 사랑 노래를 부르고 싶어 이 곡을 선곡하였다고 합니다. 준결승 2라운드에서 김수창과의 대결에서도 그는 주현미의 울면서 후회한 애를 불러 훌륭한 음색으로 결승에 진출하였죠. 임영웅 노래 결승전에서는 실시간 국민 투표를 하였는데요.